올해 내내 시끄러웠던 무상급식비 분담 갈등이 내년에도 고스란히 재현될 것 같습니다. 영유아 보육료인 누리 예산도 반영되지 않아 교육 현장에 큰 혼선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일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예고했던 대로 내년도 무상급식비 분담금을 올해 수준으로 결정했습니다. 도의회 제출을 앞두고 공개한 내년 예산안에 도교육청 요구액보다 90억 원이 부족한 식품비의 75.7%인 379억 원만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충분히 인건비나 운영비가 이제 지원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전제로 한 금액 규모다. 충청북도에 응수하듯 도교육청도 전체 무상급식비 964억 원 가운데 90억 원을 뺀 874억 원만 편성했습니다. 부족한 90억 원에 대해 두 기관 모두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도교육청은 만 3살에서 5살까지 어린이집의 보육료와 교사 수당인 누리 예산 281억 원도 돈이 없다며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채무 비율이 한35%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그만큼 교육재정이 심각하다. 결국 1,200개 어린이집의 예산 집행을 지원해온 충청북도도 내년도 세입 세출에서 누리 예산을 뺐습니다. 무상급식에 이어 누리과정 예산까지 펑크나면서 불과 두달 뒤인 내년 1월부터 교육 현장에 큰 혼선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